이 대마시앗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양을 우리는 챙겨보실 수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겠다. 발린이 뭔데, 트레오닌이 뭔데, 라이신이 뭔데 따로따로 챙겨 드실 수 없었죠. 9종이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탄수화물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하는데 백미보다도 아니 귀리보다도 현미보다도 렌틸콩보다도 너무 적은 양이 들어가 있는 게 햄프시드입니다. 백미에는 80g 이상, 햄프시드에는 8g 정도, 거의 10분의 1 와. 수준. 탄수화물 낮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백질 챙기시면 되죠. 단백질의 대표급 닭가슴살보다 많죠. 네. 아르기닌은 스테미너 음식을 손에 꼽자고 하면 장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장어보다도 아르기닌이 많습니다. 네. 해서 환절기 건강을 챙기기에 더없이 좋고 사과는 아랫배 묵직함, 네.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된대요. 사과보다도 166%, 아침에 그렇게 챙겨 먹었었는데 햄프시드가 더 많이 들어가 있었네? 뿐만이 아니라 다가불포화 지방산,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 많이 드세요라고 얘기하는 오메가3, 6, 9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고등어보다도 100%, 200%의 수준이 아니라 1137%, 그쵸. 뭐 연어보다는 1500%나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햄프시드입니다. 영양을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탄수화물 낮추고 단백질 올리시면서 식이섬유의 불포화 지방산까지 네. 다 섭취할 수 있는 이 대마시안. 고객님 드셔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십니다. 그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캐나다에서 왔거든요. 항공으로 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하고 알루미늄 포장되어 있으니까 쉽게 산화되지도 않아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포장도 잘해야 되는데 네. 햇빛 차단해서 기름기 산화되지 않게끔 이게 바로 대마씨앗이에요. 신기하죠? 푸릇푸릇한 겉껍질은 벗겼고요. 네. 속 안에 씨앗이 반으로 딱 쪼개진 상태. 씨앗이라고 하니까 딱딱한데 그냥 먹어도 되나? 견과류처럼 드시면 되는데 너무도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거 네.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쫀득쫀득하게 제철에 붙는 느낌 보이시죠? 요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마씨앗 네. 드시는 거고 어찌됐건 한국 사람은 밥이 주식이니까 그럼요. 밥 지으실 때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런데 밥에 넣을 때 씻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나 그때 못 넣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밥 위에 그냥 솔솔솔솔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아르기닌, 다가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네. 챙겨 드실 수 있는 밥이 되는 겁니다. 쉐이크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밥에 드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저처럼 바로 드시는 것도 좋고 쉐이크는 제가 왜 권해드리냐면 아침에 이 깎아랄 때 나 딱히 입맛 없는데 네. 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유에다가 갈아 그래서 선식이라던가 미숫가루 타듯이 싹 갈아가지고 한잔 드시면 아르기닌, 식이섬유, 미네랄 거기에다가 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다 챙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약간 부드러운 잣, 으깨놓은 그런 맛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유랑 너무 잘 어울려요. 여기다 바나나 하나 더 넣어주시면 그 단맛까지 들어가서 훨씬 맛있습니다.